그 무의식 중에 자꾸 한 사람이 생각나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까? 쌤이야. 좋아하는 거잖아.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법 알려줘. 뽀뽀하는 상상을 해봐. 뭐? 아이, 이 언니 말 믿고 한번 해봐. 그렇게까지? 그래서 뭐 네 무의식이 백경이랑 뽀뽀라도 하래? 아, 아니거든. 강한 부정은 강한 부정이지. 진짜 아니야. 완전 아니야. 나와. 진짜 아니야. 완전 아니야.